5월 셋째 주 백초 주간 브리핑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노동이사가 탄생했습니다. 경기도는 13일 경기신보 남부지역본부 소속 양광석 씨를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재단 노동이사로 임명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노동이사직을 맡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노선 입찰제 기반의 새 경기 중공영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9일 공청회를 열어 활발한 논의를 펼쳤는데요. 이야기는 공공성에 집중됐습니다. 새 경기 중공영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버스 업체의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한정면으로 운영하는 노선 입찰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선 7기 경기도의 새로운 버스 운영 제도입니다. 경기도를 하나로 잇는 총 105.2km 길이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다시 선정한 5개 노선은 동탄 도시철도, 수원 1호선, 성남 1호선과 2호선, 용인선, 광교 연장선이고 신규 검토 노선으로 8호선 판교 연장, 오이도 연결선, 송내 부천선, 스마트 허브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지난주 경기도에서 열렸던 대형 축제들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플레이 엑스포는 10만 명 방문에 계약 추진액 9,561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 국제 보트쇼도 열렸는데요. 참가 업체와 바이어들의 호평을 받으며 국가대표 해양레저 전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떨쳤다는 평가입니다.